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오늘은 가까운 저수지에 나왔는데요, 저수지의 물이 거의 증발해버렸습니다. 커다란 갯벌이 생겨버렸네요. 물은 100분의 1도 안 남았습니다. 바닥이 다 보이는 상황이죠. 심각하네요. 물을 찾지 못한 말주개가 보입니다. 물이 줄어들면서 미생물 폭풍 성장으로 산소량이 많이 떨어져서 물고기가 죽은 것 같습니다. 말주개가 줄어든 물을 따라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네요. 줄은 말조개가 이동한 흔적입니다. 빨리 들어가야 할 텐데. 근육으로 이루어진 발로 깊은 물로 가고 있습니다. 조개에게는 움직이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말이 발이지 오랜 시간 기어가는 수준이죠. 말조개는 눈이 없어서 가다가 돌에 걸리면 바로 사망합니다. 돌에 가로막혀버린 말조개, 앙대. 빨리 구조하겠습니다. 다행히 살아있군요. 그러다보니 말조개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엄청 큰 말조개들이 다 폐사해버렸네요. 어떡해. 돌이 많으니 걸려 죽은 녀석들이 하루에 몰려있는 모습입니다. 어이구야. 이것이 발인데요, 지금 많이 지쳐 보이는 말조개입니다. 빨리 안으로 가야 할 텐데. 다슬기도 붙어있네요. 가자! 여기는 말조개가 엄청 많네요. 줄어든 물을 따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주웠습니다. 주변에 다 말조개였어요. 이 친구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네요. 며칠 더 빨리 왔으면 살려줄 수 있었을 텐데. 물을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이 녀석은 벌어져 있긴 하지만 움직임이 보이네요. 빨리 물에 넣겠습니다. 빨리 가자. 엄청 많이 주었습니다. 이건 엄청 크네요. 미니미니한 말조개도 보이네요. 빨리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집 가자. 말조개는 발을 이용해서 움직여 생존하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흙에 들어가 물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몸의 수분으로 버티다가 말라 죽죠. 빨리 물에 넣어줄게. 그래도 엄청 잘 버텼다. 물까지 길이가 엄청 멀네요. 집 가자! 여기도 있습니다. 엄청 깊게도 들어갔네요. 다행히 살아 있습니다.
가자. 와, 진짜 오래 있었나봐요. 붙어있는 흙들이 다 말라있습니다. 살아있네요. 빨리 물에 넣어줄게. 저수지를 한 바퀴 다 돌았네요. 말조개 50마리를 살려준 것 같습니다. 이 상태라면 겨울에는 완전 말라버릴 것 같네요. 그때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